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지나간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시기요, 또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또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사실 어린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여름방을 맞이해서 들어와서 존댓말을 쓰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린이에게. 그 당시에 어린이를 갖다가 어린 놈, 자식, 뭐 어린 새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라고,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리신 이에 준 말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2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예요. 그런데 37년에 일제의 탄압으로 어린이날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1946년에 다시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공식적으로 부활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린이날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이미 일깨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 속에는 야, 저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의 큰 제자인가? 그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어린이를 그 가운데 세워놓으셨을까? 첫째로는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뭔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배워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겸손함, 단순성,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특성에. 근데 이 세 가지가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서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면에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토로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이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밤에 잘 때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섭다. 이게 뭐 또 형, 그 같은 형들하고 같이 자기도 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저녁마다 밤에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외쳐. 꿈속에서도 그렇게 외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렇게 외쳐. 그런데 내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물어봐요. 잘 잤니?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저 밑에 내려갔다 같이 넷이서 올라오는데 걔를 늘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서 자전거를 타는데 근데 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잘하는 구호 있잖아. 그걸 외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외쳐. 그렇게 소리를 질리면서 이 언덕을 타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른들에게 아니면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딱딱해 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도움을 호소하고 의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과 단순함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하나님도 믿고 또 어른도 믿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사고는 경쟁 사회를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약점에서도 감추죠. 또 이웃도 의심하고 믿지 않죠. 사고가 복잡합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의 그 깊은 요인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피해볼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리케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교만함과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고 쉽게 누구를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천국의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함과 단순함과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그 보여지는 또 다른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긍정적인 면에서 아이를 그런 쪽으로 본다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3, 4절 말씀이 이 교훈이죠. 바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의 마음을 그렇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의 자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단순히 주를 의지하게 될 때 결국 그 마음에 천국이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난 믿어. 그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예수님의 생각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즈가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시를 여기 띄워주세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나니 나 어려서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할진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떤 천년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어린이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윤리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이 뭐예요? 유교죠, 유교. 이 영향 중에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유교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어떤
그 미래 사회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될 시점에 사실 이 유교라는 관점이 유교적인 요소가 역기능적인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나치게 어른 중심의 사고 아니에요. 권위주의적인 사고, 강자 발생적인 사고, 어른이 말하면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동양 사회의 어떤 문화 윤리적인 사각지대는 사실 이런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지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문제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유대,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예요.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를 대우하고 영접하는 마음에 천국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어린아이의 개념은 소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는 다른 단어예요. 소자라는 그런 작은 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죠. 이 소자는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 또 대접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어린이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을 영접하는 것, 또 장애인을 영접 섬기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결국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는 더욱더 영접되고 환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이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참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어린이 학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자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광범한 의미에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 10절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저희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호 천사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고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주님은 베풀지 못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보호는 과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과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육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관심 이상의 큰 문제는 과잉보호잖아요. 과잉보호. 과잉보호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의 요구는 무조건 다 들어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내버려 둔다면 결국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자기의 세상인 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결국 사회 나가서 부딪히게 될 때 이제 좌절감과 어떻게 보면 과잉 행동 장애가 나오죠. 또 나중에 그러다 보면 정신 장애도 오겠죠. 과보호 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병리 현상이 뭡니까? 성인이 돼서도 결국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부모에게 전화 걸어가죠. 엄마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삶을 그렇게 다 넘기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 된다. 너무 잘해주니까 혹시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도망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과보호 증후군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유약한 인간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아닌 주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은 너와 늘 동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호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성장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 보호야말로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말씀 앞에 잘못 비추어졌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들 어른들이 배워야 될 대상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받고 또 영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또 건강하게 보호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